민주당 소속으로 올해 84세인 미 정계 대표적 고령 정치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방송에서 연달아 토론회 후폭풍을 겪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했다. 뉴욕타임스, NIT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자진 사퇴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후보 교체는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. 펠로시는 30일 CNN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조 바이든이 일어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면서 다른 것, 후보 교체, 은 혼란, 케이아틱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. 펠로시는 29일 MSNBC에 나와서도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누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고 한 바 있다. 펠로시는 CNN 진행자가 투표용지에서 그 바이든을 대체할 메커니즘이 있느냐 고 묻자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 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. 또 내가 바이든과 법안에 대해 논의할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면서 분명히 토론의 날은 나쁜 밤이었다 고 했다. 자신이 하원의장 시절 바이든 대통령과 법안 관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. 펠로시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. 그는 정신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공정하게 이야기하자 면서 의료 전문가 중에서는 트럼프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고 했다. 트럼프와 펠로시는 오랜 앙숙 관계다. 지난 2020년 2월 국정연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청한 악수를 무시했고 연설 직후엔 펠로시가 트럼프의 연설 원고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.